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주도하는 군수혁신위원회 활동을 통해 올 한해 427억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주도한 군수혁신위원회가 42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한 결과입니다. 국방부 군수혁신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조달, 그리고 수리 부속, 운영, 물류 분야 등 41개 분야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군수혁신 시범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모두 427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사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추진했습니다. 우선 군수품을 조달하는 분야에서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주요했습니다. 장병급식에 사용되는 소시지와 생선묵 두 제품을 가지고 완화된 구매 요구서로 물품을 구입한 결과 만족도와 품질은 높아지고 구매 비용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리 부속품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각 무기체계별로 지난 2012년부터 3년째 수리 부속 소요 예측과 재고 관리 모형을 만들고 있는데 가장 먼저 개발된 UH-60 헬기와 P-3C 해상 초계기, KF-16 등 3개의 무기체계에서 27억 원의 예산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물품을 보급하는 물류 분야에서도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육군 2군단 지역을 대상으로 보급 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시범 사업을 한 결과 지난해 11일 이상 걸리던 물류 속도가 올해 5.8일로 빨라져서 48% 향상됐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국방조달 회전자금 도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물류 보급 단계 단축을 육군 전체로 확산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2015년 달라지는 국방 업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비군과 병무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예비군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지역을 신청해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예비군 부대에서 훈련을 통지받은 이후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언제든지 훈련 일정이나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입소 허용 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9시로 변경됩니다. 정상적으로 입소한 예비군과의 형평성, 보충훈련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오전 9시 입소로 규정한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 시 총기는 모두 M16 소총으로 교체됩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의 훈련 여건과 작전 임무 수행 능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부터 병모 제도도 달라집니다. 먼저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방법이 전면 추첨제로 바뀝니다. 이는 2월부터 5월까지 입영 선호 시기와 6월부터 12월까지 기타 시기로 구분해 원하는 입영일자 두 개를 선택한 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 모든 의무자에게 평등한 선택 기회를 부여해 병역 이행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긴 방안입니다. 내년엔 또 입영 의무자가 사단 신병 교육대대로 입영하는 체계로 변경됩니다. 장병들은 앞으로 보충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단 신병 교육대대로 입영해 좀 더 일찍 부대에 적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면접과 체력검사 등 현역 모집 전형에 참석한 사람에겐 교통비 등의 여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여비 지급은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에서 2회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현역병 모집 선발을 위한 평가 요소는 자격과 면허, 전공 위주로 개선됩니다. 예전엔 고등학교 내신 성적 또는 수능 성적을 평가 요소로 활용했으나 앞으로 축소 또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성적 반영 비율은 해군 50%, 해병대 45%, 공군 100%였지만 2015년 1월부터는 35%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GP와 GOP, 해안과 강한 부대에 근무하는 육군 분소대 전투병 모집 제도가 신설됩니다. 18세 이상 28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키 165cm, 몸무게 60kg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명예 휘장 수여와 보상 휴가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육군 분소대 전투병 모집 제도가 군장병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전방부대의 전투력 강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28일 실종된 에어아시아 여객기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해상 초계기 P-3C를 인도네시아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실종된 여객기에 탑승한 162명 중 우리 국민 3명이 포함되어 있는 점과 인도적 차원에서 사고 초기부터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초계기는 30일 오후 예천기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파견 기종인 P-3C는 잠수함을 찾기 위한 광범위 해상 탐지 능력을 갖춰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수색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P-3C는 지난 3월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기 탐색 작전에도 참가했으며 최근에는 12월 베링해에서 침몰한 오룡호 탐색 작전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올 한 해 국방 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되돌아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6월 취임 후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합의와 병역문화 혁신 등을 이끌며 숨가쁘게 달려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활동을 정상윤 중위가 정리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취임 6개월을 맞았습니다. 지난 6월 30일 22사단 GOP 총기 난사 사건 직후 취임한 한민구 장관은 병역 내 사건 사고들은 물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재연기 등 굵직한 안보 과제들을 맡았습니다. 6개월 동안 분주히 움직였던 한 장관은 군내 각종 사건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병역 문화 혁신과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연결되는 북한 위협 대비 핵심 군사 능력 구축, 그리고 방산 비리 척결 등 핵심 3대 현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병역문화혁신 논의에 우선 병역문화혁신과 관련해 병역문화혁신위원회로부터 22개의 혁신과제를 안았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11월 논산훈련소를 직접 찾아 자녀들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6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까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핵심 군사 능력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에 관련해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실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방어체계,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돼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통영함 납품 비리로 드러난 방산 비리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군의 무기체계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까지 방산 비리 척결을 주문했습니다. 국방부는 방위사업청 퇴직자에 대한 취업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방위사업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한 방위사업청 조직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3대 과제뿐만 아니라 산적한 국방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2015년 한민구 국방장관과 국방부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대한민국 ROTC 중앙회는 환경보호운동과 순국선열추모, 사회봉사 등으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단체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이번 연말에는 ROTC 행복나눔 행사를 열어 소외된 이웃들에게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ROTC 중앙회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한 행복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ROTC 동문과 동문 기업이 사회복지시설과 단체에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여러 이웃들에게 저희들의 따뜻한 그런 정을 나눔으로 해서 국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ROTC 중앙회는 사회복지 전 분야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 사랑의 열매와 서울시청이 추천한 사회복지시설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탈북난민인권연합회 등 13개 시설과 단체 모두 1억 5천만 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 ROTC 중앙에서 보내주신 성금은 저희 서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요 다문화 가족이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미혼모 시설에 지원을 되는데요 그 성금은 올 겨울에 유난히 또 추운데요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성금이 될 것 같습니다. ROTC 12기이자 유니세프 친선 대사인 배우 안성기 씨도 함께 자리해 나눔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이 추운 겨울날에
같이 이렇게 나눈다는 것, 행복을 나눈다는 것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우리 이웃이 더욱더 이렇게 따뜻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ROTC 중앙회는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사회적 리더 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가 안보와 나라 사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4,547명의 이름이 새겨진 참전명비가 세워졌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참전비는 국가보훈처가 인물 중심의 시설물을 통해 대한민국의 통일 기반 조성과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되새길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과 학교, 부대별로 실시하는 호국영웅 선양정책 중 하나로 처음 건립됐습니다. 동대문에 세워진 참전유공자 명비에는 참전유공자 이름과 함께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 내용이 새겨져 있고 부조상에는 빼앗긴 땅을 탈환하기 위해 고지로 돌격하는 모습과 베트남 정글에서 부상당한 전우를 구출하는 모습이 표현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호국영웅에 대한 뜻을 가까이에서 기억하고 후대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서울 중심가에 대한민국과 호국을 상징하는 호국상징물 건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선정 올해 10대 뉴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올해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통해 2015년을 도약과 발전해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는 2015년 국방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책을 내놨는데요. 인사 제도에서부터 복지, 예비군, 병무 제도 등 각 분야별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시간에는 군무원 채용과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제도와 관련한 변화를 알아보겠는데요. 국방부 병영정책과장 박영식 대령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군무원 채용 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먼저 군무원 채용 시험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네. 먼저 군무원 응시 상한 연령을 폐지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군무원과 기능 군무원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연령 제한을 40세로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무원의 정년인 만 60세까지로 응시 기회를 완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 군무원의 특별 채용 자격 기준과 관련된 사항들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일반 군무원을 특별 채용할 때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산업기사보다 좀 한 단계 낮은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은 응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을 위해서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신 분들도 경력이 2년에서 4년 정도 있으면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였고 또 직권 면직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별 채용을 하려면 직권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지만 응시 자격을 부여했는데 네. 이 규정도 폐지를 하고 관계없이 특별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일반 군무원 공개 채용과 관련된 사항인데 공개 채용을 할 때 지금까지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해야만 응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꼭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실 분들만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군무원들에게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없이 바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개발하였고요. 네. 그 대신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서 좀 더 유리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은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 장병들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복무 부적응이라든지 개인 신상에 관한 고민이라든지 인권 침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군 생활 중에 그 발생하는 고충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네. 또 같이 상담관이 해결 방안도 같이 모색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관이 상담하는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휘관에게 조언도 해주고 또 지휘관과 같이 해결 방안도 모색하고 네. 또
간부들에게 상담 기법을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2015년에는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해서 이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의 자격 기준 내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되는데요. 먼저 심리 상담 분야의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 경력이 있어야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비역의 경우에는 군 생활을 오래 하고 전역을 한 후에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으로 지원을 하려고 해도 이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만 상담 경력에서 이제 그 원하는 기간 5년을 네.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비역의 경우에는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으면 군 생활 경험이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상담 경력이 없어도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어떤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군무원 채용 자격 기준의 경우 이것을 완화함으로 해가지고 국민들께는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또 군 입장에서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의 경우에도 군 생활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상담관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에 네. 병사들에게는 민간 전문 상담관 또 군 경험이 풍부한 상담관 이런 분들과 같이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담 여건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튼튼한 국방 또 활기찬 병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네.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이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신뢰가 이 바탕이 돼야 할 텐데 이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국방부에서는 규제 개혁을 통해서 문턱을 낮추고 또 국민께는 편의를 증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또한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병영 문화 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새해 달라지는 국방, 지금까지 군무원 채용과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제도에 대해 국방부 병영정책과장 박영식 대령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군 비행장 인근에 건물을 지을 경우 필요한 고도 제한 높이를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하면 건축이 가능한 높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도 제한 높이 사전 공개로 고도 제한 높이를 초과해 설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재설계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위사업청이 30일 네 번째 장보고 2급 잠수함인 김좌진함을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김좌진함은 2008년 12월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를 시작해 인수 시운전 평가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보증을 거쳐 인도됐습니다. 앞으로 9개월 동안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2015년 9월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조적 마인드를 키우기 위한 네 번째 창조마당을 개최합니다. 역사를 통해 세계와 우리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배운다는 주제로 명지대학교 사학과 한명기 교수가 강의합니다. 1월 8일 오전 8시 국방부 7층 화상회의실에서 열리며 인터넷 메일로 사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군 제3보병사단이 선후배 전우들과 군가족,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백골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강원도 철원군에서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동안 각 기수별로 진행됩니다. 부대 견학과 DMZ 탐방, 얼음 트래킹 체험 프로그램으로 육군 3사단 출신 예비역 장병이나 군가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군에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요.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 군이 도약과 발전의 해로 만들기 위한 그 시작은 바로 다시 오지 않을 2014년을 잊지 않고 기억해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